네, 안녕하십니까, 토입니다. 방금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과 2년은 노는 시간이고 본과 1학년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매주 토요일에 시험 보고 그런단 말이죠. 본과 3학년, 4학년이 되면 정장을 입고 가운 빳빳하게 새가운 입고 청진기, 호주머니에 놓고 왼쪽에는 환자 목록이랑 이런 거 놓고 걸어다니면서 아침에는 교수님, 환자들이 입원하시는 병동에 서 있다가 교수님 따라다니고 병동 회진이 끝나면 어이, 너, 어이! 어이! 컴온 컴온! 이리 콤! 하면은 따라가서 진료 보시는 외래, 외래라고 하는데 진료 보시는 진료실에 들어가서 뒤에 서 있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어요. 보통은 서 있으라고 하죠.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있는데 그 교수님 정말 짱짱인 교수님이고 많이 서 있으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은 산부인과 뒤에 몇 명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의대생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서 서 있다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 서 있다 보면 와, 환자, 와, 진료, 짱 재밌어, 와, 역시 의사가 다르구나 이럴 것 같아요? 이럽니다. 그냥 서서 아, 점심 뭐 먹지? 아, 두 시간 뒤에 누나랑 교대하기로 했는데 누나 올라나? 안 오면 어떡하지? 아, 이제 한 시간 지났겠다. 5분 지났네. 아, 페르로쉐 먹어야겠다. 어, 이 환자 뭐야, 여러분? 지루한 연속이란 말이에요. 진료 보는 게 뭐 응급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진료 자체는. 그래서 외래 진료를 구경하는 거는 조금 지루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대 후배가 환자로 들어온다.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갑자기 멍하니 보다가 어? 쟤 뭐야? 뭐라 썼지? 이런 느낌으로 벌써 재밌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뒤에서 서서 이런 사람이 저였을까요?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환자로 들어온 사람이 저였을까요? 당연히 환자가 나예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쭉 보다 보면은 제가 되게 병원을 많이 가는 것 같죠? 네, 저는 병원 신봉사입니다. 그리고 잔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병원을 정말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환절기이기도 하고 제가 만성 비염도 있고 환절기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코가 누렇게 되고 광대 쪽이 땡땡 아파요. 그럼 이제 부비동염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항생제도 먹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또 환절기이고 해가지고 또 코가 나오기 시작하고 코가 누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료를 봐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동네 병원 가기에는 조금 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자기 학교 병원 가면은 진료비가 무료거든요. 그래가지고 갔죠. 그럼 닥터 환자분 들어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저 코 맑은 콧물 나오다가 또 누래지고 좀 아파가지고요. 네네네. 얼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거건 이렇게 농이 샀거든요. 이러면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 아, 혹시 여기 학생이세요? 아, 네네. 어? 의대생? 예. 아, 뭐야, 왜 청년이야? 아, 저 본일입니다. 아, 그래? 아, 그래요? 예. 어, 야. 선생님 후배 왔네. 저는 교수님 보다가 그때서야 뒤에 바론처럼 뒤에서 이렇게 서있는 형을 봤어요. 형 표정이 약간 뭐였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고 흘려보다가 어! 후배가 환자 왔으니까 청진 좀 해봐. 자, 실기 보듯이 청진 어떻게 하는지 봐볼까? 형이 예, 형이 와요. 형이 와가지고 어였어. 아, 죄송합니다. 형 이제 몰랐어요. 아, 야, 청진 어떻게 하지 않냐? 형, 저 잘 모르는데요. 일단 손 이렇게 해봐. 손 이렇게 해봐. 아, 형 죄송해요. 아, 뭐 아픈데 뭘 미안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한 말이야. 그냥 잊어. 네, 하고 진료받고 약 받고 끝냈죠.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뿌리는 약도 있죠. 그 약은 쓰면 안 되고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간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을 뿌려야 좋아요. 약국에서 그냥 사서 뿌리면은 그 당시에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사의 처방에 하에, 의사의 진료 하에 받을 수 있는 약을 받아서 뿌리는 게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또 받고 다음날 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론 형이 야,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잠깐 나와봐. 형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너 케이스 하게 됐거든? 이제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 돌고 있는 실습하고 있는 과목 알레르기 내과인데 또 환자를 딱 교수님 찝어줘요. 야, 너 이 환자 공부해서 발표해 라고 하면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당첨된 거죠. 제가 형 케이스예요? 뭐 할 건 없고 좀 답변 좀 해주라. 기침 언제부터 시작했어? 얼마나 됐어? 가래는 있니? 가래 색깔은 좀 어떠니? 코는 어때? 콧물 색깔은 어떠니? 다 물어보시다가 물어볼 거 없는데 야, 너 생각에 뭐 없냐? 맞다. 저 어렸을 때 소아청인식도 알았었고 여기 아토피도 좀 있어요. 오, 그래? 야, 역시 의대 후배라 그런지 이게 또 연관성 있는 게 또 술술술 나와요. 고맙다, 개꿀이야. 오케이, 끝났어. 열공해라. 가세요. 케이스 발표라는 거는
이 환자가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얼마나 안 좋아서 보는지, 어떨 때 기침이 심한지 안 심한지부터 시작해서 가족은 어떤지, 이 사람 어렸을 때 어떤 병을 앓았는지를 다 알아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후배인 제가 케이스가 됐으니까 물어보기도 편하고 전화가 와요 형한테. 야 그때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형 그거 뭐야 그거요. 아 그래서 병 한 거야? 아 네네네. 그래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면 되니까 더 편해진 거죠. 그래서 의대 후배로 병원을 가게 되면은 케이스 발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며칠 뒤에 제 동기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형이 바로 형이 상기 환자 2차세 금땡땡 남자 환자입니다. 상기 환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으로 발표하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동기가 야 너 뭐냐? 야 너 야 저 너냐? 이러고 나야 이러고 이제 박제가 돼서 끝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과대학 부속병원 가게 되면은 의과대학은 치료도 있지만 그냥 환자의 치료도 있고 첨단의 연구적인 기반인 치료도 있고 의대생과 그 다음에 레지던트, 인턴 같은 수련 의사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여자 교수님한테 예약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초진번에 예진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병력을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의대생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나는 여자 의사를, 여자 교수님을 예약을 했는데 왜 남자 너가 앉아있냐 마셨어요.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병원들은 약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가시고 의대 후배가 진료를 보게 되면 케이스 발표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여기까지. 손 잘 씻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먹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